캠 아이폰에 해줄까? 켰습니다. 네, 캠 켤게요. 안녕하세요.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형 오늘 알람이 안 온 것 같은데? 제발 알림 안 온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못생겼노. 네. 거우 잠을 헐적에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30분. 바로 가게 문 닫고 총 나가서 콜라 펀치 마렵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녕하세요 왕자님 기분 보세요. 일찍 모이는 일이 없군요. 태훈아 궁금으로 그동안 혼자 달리느라 힘들었지? 오늘은 4시에 미스테리 1시간 하고 5시에 방종하자. 중요합니다. 듣고 있어. 아니라고. 응, 알았어. 형 나는 바쁜 와중에 들어오는 거야 형 보려고. 아니 진짜 좀 기형적이에요. 평균 시청자가 저보다 낮아도 방송 키면은 1,000명이 후딱 차는 그런 BJ가 있어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화살총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4개월 동안 열심히 해왔거든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친 거 없어요. 아프면 아프니까 병원 가갖고 링겔 맞고 이런 거 다 사진 찍어서 올렸었고 카페에도 다 이렇게 올리고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소통을 해왔어요. 제가 바라는 건 노래 세 곡 틀 때 그때 딱 1,000명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400명의 공인을 풀날이 왔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방송 내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온다는데 뭐 늦게 들어온 게 뭐 잘못한 거야? 왜 내가 죄책감 가져야 돼? 죄책감 가지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콘텐츠 할 때 3, 4천명 보는데 그 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전 그게 참 욕심이었어요. 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노래를 진짜 막 8곡 이렇게 들으시는 우리 진짜 진성 콧박이 한 3,400명 정도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참 미안하다면 정말 미안해야 되는 일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항상 저 고맙다. 그래서 먼저 와갖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들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그래도 뭐 적은 인원이나마 이렇게 방송 기다려주고 그러셨는데 어디서부터가 시작이었냐면 엊그저께였죠. 엊그저께 좀 게이야. 애들이 오프닝이 긴 거 감안해서 늦게 들어오는 거 같다. 시청자들이 다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거 같다. 처음 방송 키면 바로 컨텐츠 들어가는 게 어떻노? 준하님은 그럼 제가 돈을 벌지 말란 얘긴가요? 이것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언제 풍선을 봤습니까? 준하님 말대로라면은 시청자들만 너무 좋은 방송이고 저는 굶어 죽는 방송이잖아요. 굶어 죽어요 저? 아프리카랑 뭐 제가 파트너 BJ라 그래서 방송 킬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돈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예. 푸미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그 방송적 구조를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준하님은 제가 오프닝을 제가 아이고 참전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흉아 금융치료하자.
괜히 방송 오래 보고 좀 어느 정도 저 고맙습니다. 아니 텐션 올려 10월. 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하신 분들, 그런 팬분들 자주 오시고 풍선도 자주 쏘시고 이런 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네요. 왜 여러분들이 늦게 오는 시청자분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있는데 왜 이 새끼는 욕심을 부리는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쨌건 너를 봐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잖니, 방송한 사람들 중에. 언제까지 방송할 거예요? 저는 저를 봐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소박한 사람들도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니? 너가 한 곡을 틀건 두 곡을 틀건 일단 네 방송 켜졌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알림 같은 건 난 필요 없어. 11시 넘으면 네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와갖고 나는 방송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써야 되는 것도 맞았고요. 어제 제가 뭐 그렇게 끄면 안 됐었던 일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속에서 이걸 타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제 뭐 제가 뭐 이거랑 이런 걸 막 빌드업을 놓고 그런 짓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쌓여갖고, 전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있는 반면에 나는 어쨌건 코트야, 아니 코트씨, 나는 네 당신 방송의 라이트 팬입니다. 저는 당신의 열렬한 팬은 아닙니다. 많은 당신이 방송이 켜져 있을 때, 당신 썸네일이 보일 때, 그때 들어와서 당신 방송 보다가, 이렇게 즐겁게 방송 보다가 뭐, 예? 제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 들어와서 방송 봅니다. 근데 어제 같은 일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예. 어쨌건 팬들도 있고 어느 정도, 예, 그 컨텐츠 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 다 들어오는 법인데, 아마추어도 아니고 노래 틀고 있다가 1,000명 안 찬다고 그것 때문에 빡쳐갖고 방종했다 그러니까 당신 정말 아마추어 같은 인간이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각자 보는 입장에서 다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외에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건 네가 12시 넘어가지고 뭐 1시 좀 넘어서 컨텐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청자 수가 그래도 뭐 막 부끄럽진 않게 찍힌다고 난 생각을 한다. 너는 뭐 크게 편차가 큰 BJ도 아니고, 네가 막 만다리 찍고 이런 BJ도 아니지만 어쨌건 방송 켜갖고 컨텐츠 진행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수용 인원을 채워놓고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이런 걸로 그래 강박 가질 필요가 없어 보인다. 평균 시청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 각자 입장에서 저를 보는 시선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 사실 오늘 11시에 왔다가 방송 안에서 다른 것 좀 하다가 늦게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 자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입장들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제가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포기를 하고. 어쨌건 좀 방송 켰을 때 좀 이렇게 와주고 좀 1,000명이 빨리 차고 그러면 저도 좋거든요, 사실. 예. 제가 그냥 이런 부분들을 포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뭐 화나셨던 분들, 예. 아주 질려버렸던 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들, 뭐 여러 감정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제 어떤 최소한의 자존심 같은 거였다고 봐요. 맞아요. 그냥 포기하고요. 네.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뭐랄까 현실에 순응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세 곡만 틀고 켤게요. 네. 이 길고 긴 싸움의 여정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참 길고 긴 이 여정에 여러분들 형 지금 월 초라 필살기 쓰는 역캠 많아서 더 심해. 예, 길고 긴 여정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그동안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인내심 참 이게 참기 힘들었을 텐데 뭐 그래 어쨌거나 방송 켜지면 와주셨던 분들 다 너무 한 분 한 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 결론이에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세 곡도 기다리기 싫어서 그러니까 콧박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오, 이 새끼 정신 차렸노 이러면서 세 곡이 끝나고 나서 얼굴 켜지면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콧박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무서운 분들. 예. 네. 그냥 노래 세 곡 저 혼자 들을게요. 네. 청소문으로는 11시에 켜놓고 씻고 준비하고 온다는데 그런 가짜는 소문이 어디서 퍼졌어요? 그러게 그런 소문이 어디서 퍼진 거지? 아 랄프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그러니까 형 이렇게 민심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생각 그러니까 이게 형이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 곡 틀고 켜겠다. 형이 보여준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여줘야 돼요. 딱 세 곡 딱 끝나기 전에 와가지고 자리 지키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유 짜증난다 씨발. 코트처럼 제 시간에 딱 켜주는 미제이 별로 없다 리스펙함. 웃기지 마요. 그런 말도 하지 마요. 다 간신처럼 보여요. 공원님이 전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런 얘기 해도 나 놀리는 건가? 나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제. 한 번만 보고 갈게. 뻗다. 고맙다. 오늘 머리 때렸어? 아니요. 피해의식 생겼어요. 맞아요. 에휴. 고맙다 살초가. 아, 그러니까 참 내 방송은 진짜 기형적인 구조 같아요. 예. 수염 좀 밀까요? 면도기 좀 충전시켜 놨나? 네, 그래 좀 줄어. 아. 이제는 좀 시청자들이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 막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제가 오늘 방송 켜고 그 노래 들으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시간 동안 조금 아 시청자들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좀 무서워졌어요. 네, 무서워요, 여러분들. 왜 우리 가게가 만드세요? 공주님? 아니, 내가 뭐 아, 무섭다고 얘기한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냥
무섭다. 이 사람들한테 참 무서운 감정을 내가 처음 느끼는구나. 그런 걸 느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었잖아요. 엊그저께가 이제 목요일, 수요일, 수요일자 방송에 제가 이제 좀 방송이 그날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날 되게 오쇼할 때도 4,000분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오랫동안 시청해주시고 그래갖고 뭐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컨텐츠 끝내고 방종을 하려 그랬어요. 왜냐면은 내가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였죠? 목요일날 제가 할 일이 좀 있어갖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 내가 할 일이 좀 있어서 내가 좀 오늘은 좀 2시간 정도 일찍 종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다들 양해를 해달라. 그랬으니까 초반에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1,000명 좀 넘게 모여있을 때 이런 얘기 했었을 때는 그래 뭐 다음날에 네가 뭐 할 일 있으면 해야지 코트야 그래 2시간 일찍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컨텐츠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치려고 하니까 물타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예. 내가 이대로 끄면은 괜히 막 욕먹을 것 같고 욕먹는 게 이제 막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나도 욕을 먹기 싫었었어요. 그래갖고 아 그러면은 내가 일단 오늘 일찍 종료를 하고 원래 쉬기로 했던 목요일 휴방이었는데 그날 내가 그냥 일을 다 처리하고 그러고 방송 킬게요 여러분들. 내일 내가 조금 적게 방송하더라도 11시에 올 테니까 다들 그 시간에 다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엊그저께 방송 종료를 했단 말이죠. 그럼 뭐 휴방이었는데 휴방을 안 한다 그러니까 개꿀 오히려 좋아 그래 알았어 오늘 좀 아쉽긴 하지만 2시간 일찍 보내주는 거 내 인정할게.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이제 내가 11시까지 솔직히 2시간도 못 잤거든요. 어저께 집에 저녁에 도착해갖고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좀 지쳐 있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11시 방송 켜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석수스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켜갖고 11시 켜갖고 노래 틀어놓고 채팅도 좀 치면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또 그러니까 어저께 나 그래 다음날 11시에 올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고 그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 존나 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11시 18분 20분쯤이었나? 아 막 진짜 그때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약속들을 다 했으면 그래도 11시 안에 11시에 이렇게 다들 조금 좀 빨리빨리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갖고 아 막 진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석수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휴방도 철회하고 다들 내 방송 좋다고 해갖고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랄프가 그랬어요. 일 처리하고 이제 목요일날 다니고 하는데 형 오늘 방송 가능하시겠냐고. 전만 이제 내 컨디션을 생각하는 친구예요. 매니저니까 그래 야, 민심 잡는 용도로 그래도 좀 오늘 좀 적게 방송하더라도 오늘 휴방 철회하고 방송 키면 얼마나 콧박이들 좋아하겠냐. 그래 하 키지 뭐. 랄프야 이거 좀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해줘 봐봐. 무슨 얘기야? 아니 목요일 날 어땠었는지 그 내가 어제 뭐 굉장히 피곤해 하셨죠 저희가. 아, 와서 좀 얘기 좀 해줘. 예. 제발. 아니 나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랄프가 워낙 이런 표현을 잘 안 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침에 뭐 10시 한 반쯤 돼서 나갔죠. 나가가지고 비가 억수로 왔어요. 예 기분도 주적주적하니 할 일도 많은데 와가지고 10시 반부터 집에 들어오니까 몇 시였죠 저희가? 7시 40분인가? 네 저녁이었어요. 저도 피곤하고 저는 근데 잤어요. 저 조금 잤는데 형은 그 커피를 잘못 드셔가지고 못 주무셨어요 아침에. 목요일날 피곤해갖고 커피를 계속 마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녁에 돌아왔는데 형이 한 2시간 주무셨나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못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어나셔가지고 방송 준비하시고 해가지고 딱 앉았는데 어제 그 사단이 난 거죠. 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예,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아니 분명히 오늘 휴방하기로 한거 반납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방송하러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예, 약간 이거에 반대, 약간 그런 상황이 맞아요. 예. 약간 형이 어제 방종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형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좀 분노의 타건질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 카페 켜놓고 옆에서 막 툭 치더라고요. 저는 뭐 개꿀이었죠. 오늘 뭐 풀영상 올릴 것도 없고 아니고 저는 뭐 이제 웹툰이나 쓱 보면서 형 뭐 하나 보고 그랬죠. 예. 앉아가지고 계속 뭐 카페 글을 쓰더라고요. 아니 내가 시청자들한테 너무 그 좀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 시청자들한테 너무 큰 유대감을 바라는 것 같다고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 예. 그 말이 맞나 싶더라고. 잠깐만요. 네 거기 네. 이거 댓글 좀 뭐 약간 글들 좀 많았어요. 장문의 글들이. 그걸 맞아요. 내가 아니야 댓글에 요리 슈골 저기 흑인 귀신인데요? 아 저거 아니에요. 어. 그래 이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 이 제가 다른 댓글도 다 읽어봤는데 이 말이 좀 제일 내 가슴을 후벼파는. 네. 고향 말고 다른 방송 잘 안 봐갖고 아프리카 문화 내가 잘 모르긴 한데 유동들도 어쨌건 재미차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시청자들인데도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코트 형이 코빠기들한테 가지는 유대감이 깊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인간적인 교류를 하려고 내가 시도를 많이 한 건가? 근데 팬과의 관계가 유대감이 많으면 좋죠.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갈비도 안 사주는데 유대감이 생기겠습니까? 갈비를 왜 안 샀어요? 그러니까 그걸 샀으면 유대감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자리로 가세요. 그럼 이게 다 갈비를 안 사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형이랑 유대감 쌓고 싶은데 남은 방 들여 보내줘. 진짜 추접스럽다. 제발 부캐로 이런 짓 좀 하지 마요. 네? 제발 부캐로 재가입 하갖고 이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꺼지려면 꺼지면 되지 어떻게든지 똥 싸놓고 가래침 뱉어놓고 도망가는 짓거리 좀 그만해요. 추접스러워요. 그러지 좀 마세요. 진짜 안 오려면 안 오면 되지 왜 저기 똥 싸놓고 도망가세요. 저한테 막 태도 개선 바라고. 제가 뭐 그래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저께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뭐가 그렇게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아 진짜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피곤해서 간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뭘 피곤해서 가요? 피곤했는데 내가 어제 그렇게 장문 글 치겠습니까? 아, 존재 자체가 저주인가 내가? 나 저 뭐 저주 받았나?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 것 같아. 에, 아니 왜 그렇게 막 내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 저렇게까지 막 글을 막 무섭게 쓰지? 신의 저주를 받은 건가? 아니 진짜 아나 진짜 희우다 미우 마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이제.
진짜로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댓글에 대한 제재가 없는 이상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인. 데미안님 고맙습니다. 예,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방송 안내 오늘의 이슈 4시까지 밥 처먹으면서 시간 끌기 이후 똥 20분 약발방이나 똥겸 30분 깔짝 후 방종. 저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형님? 저런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내 인생 다시 쓰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엉켜버린 실타래 같아 내 인생이. 다들 저거 보고 좋아한다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이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 솔직히 지금 울랑말랑해 또 서운해서. 진짜 내가 뭘 그렇게 무슨 피해를 봤다고 나한테 왜 그렇게 막 가시돋친 독을 품을까? 무슨 피해를 줬을까? 그들에게 말 너무 심하게 하세요. 울어 안 울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런 거 가지고 울면 진짜 그건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울고 싶다 이런 거지. 눈물 나올 것 같다 이런 거지. 억울하고 그래서. 저는 왕땜쥐예요. 와. 저는 똥개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참 어린이집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요. 대윤계의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기력 회복할 겸 맛난 거 먹고 기운내자. 카페맨 고맙다. 형 기분 풀어요. 다 장난이지 장난 사랑해요 대은이 형. 장난을 근데 칠 때랑 안 칠 때랑 구분 좀 해주면 안 될까?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난 조용히 보는 시청자인데 요새 형 팬들 이제 유입되신 팬이에요. 참 귀하다. 귀해. 어서와요. 당신의 진행 능력 아 감사합니다. 버즈버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좋죠? 아이고, 저도 알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웃어시봐라. 아유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버즈버즈님 또 1000개를 뽀또 한 번만 뽀또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엘프야. 블랙 다 풀어라. 예? 다 풀어. 블랙을 왜 풀어요? 진짜 풀어. 예? 그냥 그때그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강퇴시켜 버리고 그렇게 가자. 그렇게요? 나는 형 오신 거 너도 할 때부터 봤어. 매니저를 좀 많이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내가 뭘 느꼈냐면 랄프야. 너도 저 형이 왜 그럴까 싶지만 너가 정말 내가 돼 보지 않으면 말하고요. 너가 정말 내가 돼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할 거야, 형을. 아니, 이해합니다. 이해하니? 예. 그 말짱 도루묵이야. 아니, 도루묵 맞습니다. 내가 좀 풀어주고 웃어주고 그냥 뭐 하냐? 계속 일관적인 태도로 존댓말 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새 또 나에게 모진 언사를 하잖니. 이런 걸 보면 뭘 느끼니? 결국은 예, 형이, 결국은 내 방송은 달라질 수가 없는 문제야. 그리고 형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아이고 우리 또 헬로키티님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잖니. 그렇게 되고 이제 또 그런 또 이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봐봐. 봐봐. 그러니까 랄프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방송 안 오는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내가 전자 소리 좀 꺼둘게.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이게 너 옆으로 와 봐봐. 나 진짜 정말 간다 할 수 있어요, 형님? 아니, 나는 진짜 정말 수도 없이 그동안 바꿔 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 너도 알 거야. 나 댓글 때문에 막 미쳐 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지? 예.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는 진짜 미친 새끼처럼. 그지?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댓글 관리 좀 해줘! 이러면서 지랄했던 거 기억 안 나? 네. 안방에 나와가지고. 네. 그 스트레스를 너네한테 얘기해 막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내 감정 이렇게 했을 때 봤을 때 너도 속상했잖아. 그지 않았니? 예. 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풀면 또 일어나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봐봐, 내 말은 또 방문 박차고 그러니까 나가지고 댓글 관리 좀 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풀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그 임펠다운에다가 수감을 좀 해놨어요. 예. 예, 풀어주려고 그래요. 아니 봐봐,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긴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블랙이 된 자들 아니에요. 그 자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법... 너 근데 봐봐. 예. 또 이런 내가 또, 채팅창을 보면 예. 너 수요일도 그랬고 예. 오늘도 그렇고 나 바뀌려고 노력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 임펠다운에 가두고 예. 다시 내 방송 들어오지 마세요. 나 진짜 엮이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다 쳐냈어. 봤지? 근데 지금 어때?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 미쳐. 바퀴벌레예요. 계속 모아야죠, 그러니까. 죽는다니까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지금도 봐봐. 울라 그러잖아, 미친 놈들이. 나 우는 게 재밌으니까. 그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형이 울면서 감정이 호소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형을 광대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울어라. 댓글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바뀌지 않는 문화면 이미 먹혀버린 거라고. 저 말에 상당히 공감해.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도 어떡해요? 바뀌려고 노력해도 휴방하고 와서 나 아프고 와서 코로나 걸리고 나서 8일 지나서 오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그쪽으로 가 있어.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참 착하게 좋게 얘기해 주신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풀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 이제 부캐 아까 뭔가 부캐가 됐건 예, 뭐가 됐건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당을 내가 계속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댓글 관리를 하고 뭐라고 해도 다시 더 되돌아오잖아 결국은 그 지옥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그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야. 예. 그렇다고 해서 내 방송이 뭐 그렇게 자극적이니? 아니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풀면은 뭐 비슷하겠죠. 풀어 지금도 그렇고 풀어도 똑같겠지만 덜 하긴 하겠죠. 덜 계속 블랙을 하다 보면 덜 하겠죠. 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난
나한테 가스라이팅 존나 한다 그러지만. 근데 가장 간단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뭔데? 형이 그거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면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거. 평소에 내 기분 상태면은 항상 넘겨왔어. 네. 아유 병신.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지. 네. 근데 계속 넘겨왔는데 언제 어느 날은 내가 또 미친다고. 네. 언제 어느 날 또 미친 날이 분명히 올 거야. 네. 아 진짜 너무들 한다. 왜 저럴까 하면서. 그때만 또 블랙하면 되지. 그렇죠. 그때마다 블랙한 사람들이 쌓인 게 이 정도예요. 그때마다 블랙한 사람들.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때마다 아. 블랙한 사람들을 풀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때마다 블랙한 사람들이 지금 천 명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형님 이게 지금 이렇게 울어 풀어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블랙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블랙할 만한 놈들만 블랙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그들이 어떤 언사를 했는지 그거를 약간 자료로 남겨놔야 되나? 형이 감당할 수 있으면 풀어도 돼요. 네, 풀고 다시 또 쌓아가면 되죠. 특사 한번 합시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걸까? 나는 형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네. 방송을 내가 어떻게 나쁘게 했는데? 형이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비춰주셔야죠. 형이 착해지면은 시청자들분도 착해질 것이고. 형이 아니 나 얼마나 선하게 했냐 형이 방송을? 형이 악해지면은. 예? 방송을 내가 얼마나 선하게 했어? 형 뭐 약발바 가는 거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선하다는 사람이 그냥 아니 먼저 시비 걸잖아. 먼저 시비 걸고 날 더 열받게 하는데. 네. 나도 맞으면은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나도 꿈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네. 난 그럼 처맞고만 살아? 네, 형은 평생 착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형은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걸 압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해지는 걸 바라기보다는 형이 어떻게 해서 그 나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 강하죠 한마디로. 맞잖아요. 안 사라지면은 버텨야죠. 뭐 욕을 하고 한도 그냥 넘기면 그만이잖아요. 저를 블랙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 그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해 버릴까? 법적으로 맨날 그러니까 강력하게 법적으로 그들을 좀 처벌하는 건 어떨까? 심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죠. 내가 한 번도 지금껏 여지껏 네. 방송하면서 솔직히 고소해본 적이 없잖아. 네. 근데 사유가 되나요? 근데? 사유가 안 되지 않나요? 뭔 사유예요? 코트야 휴방을 적당히 해라 블랙했는데 이게 사유가 되지? 야 씨발 이게 무슨 사유가 너 또 그런다. 아니 그래 아니 야 봐봐 얘를, 내가 말한 게 아 너 진짜 열받는다 너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야 내가 씨발 지금까지 내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게 코트야 휴방 좀 그만해라 이 말 한마디에 내가 그랬냐? 아니, 너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심하게 얘기하지 너 알아? 알죠 아는데 아는데 왜 얘를 그런 걸 들어? 그러니까 막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형 막 배드립 하고 막 진짜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질 예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법의 맛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근데 뭐 코트야 휴방 막 형이 막 항상 그 빡쳐 있을 때 휴방 좀 그만해라 보면 빡치잖아요 맞죠? 그런 걸 잘 넘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신 하고 넘겨야죠 방송에서 화나는 감정과 그런 증오와 분노를 내가 항상 바이크를 타면서 삭혀왔는데 네. 솔직히 맞잖아 나 많이 멘탈적으로 많이 성장한 거 너도 알 거야 맞아 무슨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건 인격적으로 사람 죽여버리는 말들 해도 내가 그냥 그렇게 넘겨왔었어 근데 지금 바이크도 못하고 이러니까 더 쌓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맞아요. 지금 바이크를 못 한지 뭐 일주일 더 됐죠. 2주 다 돼갑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계속 그 맞아. 스트레스를 기분... 안 풀면은 항상 기분... 그랬어. 네. 2월달, 3월달에는 날씨도 좋고 그래갖고 나 거의 맨날 나갔잖아. 네. 기분 전환을 안 하면은 계속 그런 생각들이 막 집에 막 9시, 10시 늦게 와가지고 막 그래도 기분 좋았었어 그때는. 항상 좀 텐션이 올라가고 나 혼자 막 들어오면서 헬멧 들고 들어올 네. 때 알지? 예.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아니요. 현관문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잖아. 네. 누가 방송 켜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 기분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계속 그런 생각들이 어쨌건 방송은 일이야. 일이고 네. 내가 스트레스를 쌓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많죠. 내가 죽으면은 그때서야 입가에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왜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러면 그들에게 패배하는 일이고 그들에게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그들은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헤매겠지? 그러려면 그러면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을 형이 그들을 죽이면 되잖아요. 어떻게 죽여? 법으로? 블랙으로 죽이고 법으로 죽이고 예 모진 말 모진 언사로 죽이면 되죠. 이제 법으로 죽이자. 네. 그치? 예. 이제는 블랙이 아니라 본보, 너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야 닉네임 깨대리판 너 고소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죽이자 그들을. 그래서 그들도 직접 집에 이 소환장이 날라오면 그때서야 느끼겠지. 그럼 나한테 합의하자고 검찰한테 얘기해가지고는 검찰이 전화와가지고 아 곧 윤태훈 씨 상대편에서 합의하자고 그러는데 하실 생각 있어요? 가서 얼굴 막상 보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전 그래도 형 팬이고 그랬는데 내가 방송에서 장난 좀 치고 그랬는데 그거 갖다가 고소할 수 있어요? 너 죽어 하고 이제 보내고 본보기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냐. 야 이 씨발로마 그러면 또 형 너만 했냐? 이 씨발로마 너가 던진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나한텐 큰 바위 덩어리야. 이 씨박 새끼야. 이 씨발로마 법의 처벌을 받아라. 어?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 형 마음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세요. 어찌됐건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 어제 그러고 나서도 나 계속 잠도 못 자고 어제 6시에 잤어. 새벽 6시에 그래 다 풀고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이게 법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되면은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내가 방송에서 읊어주면 아 좀 그래도 할 말 안 할 말은 좀 가려서 해야겠다 이런 학습효과라는 게 생기지 않겠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 몇 년째 이게 뭐냐고. 내가 나만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매니저 좀 둬야 돼요. 매니저 둬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 매니저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맞아요. 내 감정에 맞춰야 되니까. 어떤 방송의 채팅창에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야. 네. 어떤 뭐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뭐 룰이 아니라 그 채팅 수익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채팅 그거 문화, 뭐라 그래 문화 컬처 아니 매뉴얼. 네. 매뉴얼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매니저를 아무리 뽑아서 한다 그래도 얘네들이 나랑 신경사고로 뭐 연결돼 있는 게 아니잖아. 프로토스도 네. 아니고. 그러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평소같이 채팅 관리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생각해서 좀 심해. 그래서 그들을 제재해. 그럼 내가 데려 뭐라 그래. 야 별내기도 안 했구만 저런 애들을 강퇴시키고 그래. 왜 그래? 그럼 걔네들 또 입 대빨 나와가지고 막 코트 형 매니저 족같은 새끼가 나 강퇴했어요. 나 블랙했어요. 나 그 이발밖에 안 했는데 형 그런 기분 나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 그런 기분 나쁜 게 아니었는데 얘가 강퇴해갖고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럼 내가 얘한테 또 뭐라 그럼 얘는 또 약간 주눅 들어가지고 또 채팅창에서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저 새끼 또 안장쳤다고 지랄하네. 채팅창에서 또 그렇게 걔를 또 몰아세워. 그지? 네.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답은 정해졌네요. 그렇게 되지?
그러게 되는데 내가 진짜 기분 나쁜 날이 있었는데 어떤 새끼 한 명이 잘못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매뉴얼은 채팅 관리 매뉴얼은 결국은 내 기분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또 화살은 또 매니저한테 돌아가요. 그래. 그럼 채 매니저가 또 소심해졌다가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얘도 힘든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해? 결국은 결국은 내가 여기서 네 아까 말대로 이들 안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 방법을 좀 깨우쳐야 하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너무 심하면은 정말 아예 사회적으로 손절하게끔 만들어야지 법으로. 그 말고는 아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무한반복 이 무간지옥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시청자들 성향이 저런 것을. 아니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좀 다들 착해지면 안 되나? 아니 좀만 말 이쁘게 할 수 있잖아. 채팅창에 누가 제일 착한 줄 아니 너? 저요. 채팅 안 찍어. 너 아니야. 전 채팅을 안 찍거든요. 림럽 저 사람이 제일 착해. 정말요? 림럽 저 사람 진짜 착해. 뷔페가 드릴게요. 저 사람이 최고야. 림럽 저 사람. 네. LIM 한글로 럽. 네. 뭐라고 쳐요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천사야 저 사람이. 진짜요? 다 저랬으면 좋겠어. 풀어 열표야. 어. 다들 비로고인으로 보고 있는 거 알아. 이 악마 새끼들아. 근데 너네 나 진짜 이제 고소할 거야. 나한테 너무 말 심하게 하면 나 진짜 이제 법의 힘을 쓴다. 나 법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 미리 경고한다. 홀리씨 다 풀었어요. 잘했어. 로그인들 해. 어. 하, 결국은 또 이렇게 되는구만. 다들 이제 로그인 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로그아웃 했다가. 비로그인이어도 아마 시청자 수에 포함이 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로그아웃 해갖고 이제 자기 아이디로 들어오는 거지 다시. 에휴,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한 말과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그 누구도 예상한 것도 아니고 저도 예상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고 랄프랑도 대화해보고 막 이렇게 흘러흘러 가다가 결국 결론점을 찾은 게 저는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고 방송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좀 풀고 뭐 그게 바이크가 됐건 뭐가 됐건 좀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노래 세 곡 틀고 그냥 캠 켜고 또 너무 심한 사람들은 블랙을 함과 동시에 정말 법의 힘을 빌려야겠다 이거고 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윤태훈 형 대 시청자인 그냥 개인한테 형이 너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내 자신을 형이라고 한적 한 번도 없지. 이 새끼들아 너네 좀 조금만 좀 착해져라.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폭발을 하는데. 리멤버 0701에 에휴 나 자두 좀 갖다 줘. 아 자두 말고 나 수박 줘. 수박 미친 인간들. 이거엔 두 배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다. 수박 한 통이 얼마 돼? 1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야, 왜 이렇게 비싸? 몇 킬로짜린데? 그거 제가 들어보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수박. 아니 몇 킬로인지도 보지도 않고 사? 예. 야, 너 경제관념 왜 그렇게 없어? 10킬로 정도 하더라고. 수박 그거밖에 없어. 10킬로? 예. 10킬로에 32,000원? 17,000원. 17,000원? 예. 잘 샀네. 10킬로 내가 뭐 좀 무거웠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전자녀 소리 킬게요. 일단 5kg는 무조건 넘었어요. 응? 5kg는 넘었어요. 아 진짜? 네. 전자녀 켜줘. 수박 BC 10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나 진짜로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나 내일 오전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봐야 돼갖고 나 좀 일찍 보내줘요.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좀 일찍 보내줘요. 새벽 3시건 4시건 보내주세요. 그 막 물음표 치고 지랄할 거잖아. 그거에 나 이제 더 이상 대꾸 안 할게. 알겠지? 이거는 그 일 때문에 어제 내가 그렇게 실망을 했고 내가 어저께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었으니 이제 어느 정도 시청자들한테 막 그런 크나큰 유대감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나도 어느 정도 안 되는 건 안 돼 하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얘기해야겠어. 키우키우 아직도 욕망에 가득 찬 눈빛 귀엽네요. 애정우 씨. 원래 간다고? 뭐지 웃가라고? 세아야 고맙다. 첫번 감사합니다. 이왕 첫번 한 김에 카페도 좀 풀어줘요. 옛날에 90인 열사블랙 수청이나 카페 탈퇴당했는데 카페도 풀어주시면 안됩니까? 안돼. 그래서 오픈거? 카페 안해. 포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나 이제 어저께 같은 일 안 만들 거야. 진짜로 내 인생에 앞으로 빡종은 없다. 임재현님 미리 죄송합니다. 양지를 가장한 그러나 미리 방송을 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그랬을 때는 그랬을 때는 지랄 안 하기. 지랄해도 무시할 거야 이제. 아니 내가 내일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어저께는 진짜 일이 있었어. 어? 어제는 내가 정말 내 개인적인 업무를 봐야 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일찍 끈다고 했던 거야. 아, 100개 고맙다. 첫밤 댕김에 곧. 개인적인 일을 휴방 때 몰아서 하면 되는데 왜 너는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네 개인적인 업무 있다고 어떤 날은 4시까지 방송하고 런 때리니? 그게 자주 있니? 나 얘기할게. 너 닥쳐. 야, 내가 자주 그러니? 진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모든 일을 월요일 화요일에 다 마무리 짓는 사람이 어딨어. 상대방의 입장도 있는 건데. 나 내일 가족 행사야. 내일 매형 생일이래. 엄마가 가족 행사날은 제발 비지 말라고 나한테 신신당부했어. 네가 아무리 개망나이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 행사에서만큼 얼굴을 비춰라. 너는 우리 가족의 히어로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 누나도 존나 힘들게 살고, 우리 엄마도 존나 힘들게 살고, 우리 아빠도 존나 힘들게 살고, 우리 조카들도 다 존나 힘들게 살아. 나는 우리 가족의 히어로야. 그래서 가족 행사 때 내가 얼굴 안 비추면 다들 나를 보고 싶어해. 나는 우리 가족의 스타야. 내일 매형 생일이래. 안 가고 배겨? 가야지. 이런 일을 개인 일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개인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전날에 뭐 나 4시까지만 방송할게 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수긍해야지. 가족 행사는 못 참지. 그래 코트야, 2시간 일찍 방송해라. 가능하잖아. 아니야 이제 수긍해야 돼. 이제 나도 너 컨디션 조절 잘못하잖아. 그러곤 나 내가 요즘 BJ라고 조용해. 내가 요즘 금쪽이를 진짜 많이 봐. 구라가 아니라 내가 진짜 요즘 금쪽이를 많이 보는데 얘 애들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더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만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 행복한 것도 고마워. 그래. 안티히어로 훈. 그래서 나도 이제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맞지 못해서 아, 어떡하지 어쩌지 이런 모습 절대 안 보여줄 거야. 이제 나도 정말 강단 있게 행동할 거야. 어떻게 일이 휴방에만 생기냐 돌멍게 대가리여나. 그래. 다음 날 안 와도 된대서 안 갔어. 우리가 애 새끼냐? 어. 너네는 애야. 안만 봐도 너네는 애야. 아무리 타일러고 아무리 다독이고 타일러도 너네 안 돼. 형님 보석금 냈는데 카페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 태훈아 잘 생각했다. 가족 행사는 참석해야지. 그럼 오늘 3시에 미스테리 1시간하고 4시에 깔끔하게 방송하자. 가족 행사면 다들 이해할 거다. 개소리 마. 오늘은 6시까지 할 거야. 내가 어제 잘못했잖아. 우리 금쪽이들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만해요. 오늘 무조건 6시까지 할 거야. 가족 행사는 좀 줘라도 돼. 이렇게까지 위해 주는데 씨발 진짜 11시에 좀 와라 이 씨발년들아. 진짜로 개새끼들아. 너 근데 왜 이렇게 팔이기냐? 그놈 무조건 좀 지켜라. 제발 무조건 미스테리 똥겜 좀 해라. 아빠 내일 몇 시까지 가야 돼? 대윤 대이야 오늘 12시야. 미스테리 하는 거 12시? 맞아? 예.
매형 생일 라이브 해주면 안 돼? 너도 오래? 한적적 때 15년아. 네, 어머니가 맛있는 거 준다고 오시래요. 네, 오래요. 고기 다 준다고. 아, 그 소고기집 거기 가나 보다? 인간에? 아, 거기 아닙니다. 11시에 맨날 올게요. 카페 좀 풀어주세요. 보석금 냈습니다, 예? 어? 11시에 다 먹었어. 갖다 대고 있던가? 뭐? 싫다고? 여름에 무조건 수박 먹어야 돼. 여름에 수박 무조건 먹어야 돼. 수박 큐브 만드는 거 유튜브에 쳐보면 나오거든? 유튜브에 치면은 수박 큐브 치면은 나와. 그거 락앤락통 집에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네모나게 이렇게 토막 쳐가지고 하는 거 있어. 그걸 꼭 먹어야 돼 다들. 맞죠. 여름엔 수박 먹어야 합니다. 카페 좀 풀어주시면 수박도 매일 먹을게요. 징한 새끼네. 시벌렁. 나 절대 안 풀어. 너는 왜 카페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풀어달라 그러니? 응? 이 못된 놈아. 뭔 잘못했는데 왜 자꾸 풀어달라는 거야 쟤? 쟤 얼마 줬다고? 얼마 주겠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닝닝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90인 열사 때 댓글 하나 달았다고 그냥 기분파에 쫓겨났어요. 90인 열사가 때가 90인 열사 때가 뭐야? 90인 열사 저도 모르겠는데 그 사건은. 그러니까 솔직히 블랙 제일 당해만 했을 때가 제일 많이 당했을 때가 흠이. 흠이 보낼 때 울 때 운다고 막 크크거리 막 크크크 하면서 막 사람 기분 개 잡쳐 놓는 새끼들 있잖아. 그날 400명 정도 블랙 당했거든. 아, 나 바이크 단통 날 그 사건 때. 아캄 수용소의 문은 아직 굳건하군요. 아캄 수용소. 아, 그때 그날 그날 진짜 골 때렸다. 나 온 거 보고 충격받은 사람도 은근히 좀 많이 있긴 했는데 그날 분명히 바이크 탄 애들이랑 같이 걔네들이랑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할 때 야 형 근데 괜찮겠어요? 야 괜찮아 임마. 오늘 같은 날 하루 종일 야 걱정하지 마. 어? 놀 땐 놀아야지. 야 이제 간다 얘들아. 예 형님 조심 들어가세요. 그래 들어가. 근데 집에 왔고 울고 시벌 슬펐어 그날. 내 네, 그날입니다. 댓글 하나 잘못 날렸다가 그냥 바로 카페에 쫓겨났습니다. 카페 못 봐서 진짜 죽겠습니다. 이시오 비유가 늙엄마라 했다 불렸다 고맙다. 이제 블랙 하지 마라 관자 부수기 전에. 안 풀어. 아이고 청개 가지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영 이따 야식 먹어줘. 생닭코트야 청개 고맙다 진짜. 카페 불러달라고? 청개씩 사봐. 고마워 생닭코트야. 생닭코트야 수요일날 좀 일찍 종료해갖고 많이 서운했지? 너 그날 나한테 많이 쌌잖니. 근데 다음날 빡종해서 많이 화났지?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동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동갬 마시겠죠 뭐? 닥치라고? 알았어. 넘어가자. 넘어가고. 어 너무 춥다. 네가 만땅으로 틀어놓으니까 그러지 임마. 거기 켜. 어. 나 이사 갈라고요. 그리고 가을에
10월인 10월달 정도에 이사 가려고요. 집 재계약 5% 더 주고 계약금 넣어놓고 보증금 5% 더 주고 얼마 전에 계약했는데 2년 더 살아야 되긴 하는데 이사 가려고요. 10월달에 인천 뜨는 거야? 응? 인천 안 버리고 바로 옆 동네로 청라로 또 이사 가려고요. 집이 너무 넓어요. 80억 드디어 모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집이 너무 넓어요. 여기 53평이에요. 좀 좁은 데로 가고 싶어요. 여기 전세예요. 개소리세요. 다 은행빚이고 한데 통장 6,400만원인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전재산 6,400만원 있다고. 그만해. 1억도 없어. 방 하나 더 죽여라. 미친놈들. 아무튼 뭐 그리고요 뭐 오늘 오프닝 진짜 길게 했다. 아이 참. 뭐 내일부터는 그냥 노래 3곡 틀고 그냥 바로 캠 킬게요. 일찍일찍 좀 와줘요. 대신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콘텐츠 시작합시다. 내 내일 11시 알림 울리기 전에 가겠습니다. 헤헤. 고맙다 님덥. 그리고 항상 고마워. 채팅 이쁘게 쳐줘서. 다들 님럽을 보고 배워. 님럽이라고 얘 있잖아. 무조건 11시에 착석료 한 저 친구. 나 제가 너무 착하게 갖고 좋아. 요즘 림럽 때문에 방송해요. 진짜예요. 림럽 한번 채팅 치는 거 봐봐요. 진짜 착해요 얘가. 저런 천사 같은 시청자를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어요. 맞죠? 생닭코트도 고맙다. 나이따? 나이따? 저는요. 햄님 두 달 만에 석방 정말 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왜 멘톨게이는 안 들어오냐 블랙당해선다. 글마? 난 형 앞에서 가식적인... 뭐 나한테 질렸나 보지? 보이고 싶지 않아. 현생 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질렸을 수도 있고. 행복한 코트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상인으로 돌아갔다고? 지랄하네. 내 방송 보는 게 정상인인데. 뽀뽀뽀뽀. 고맙다. 아, 삭발은 버스킹 하고 나서 하려고요. 이제 코로나도 후유증이 약간 남아있는 콧물이 좀 나서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이거 없어질 거예요 아마. 예, 아마 없어지겠죠? 다음 주 하려고요. 네. 포토 포토. 뭐야 저 새끼 10개 쌌는데 씨발. 생닭코트 고맙다. 미스테리? 오늘
미스테리 할게. 못할 거 뭐 있냐? 사주방에 안 막연. 이거 무조건 지쳐야 됩니다 이거. 뭐? 그 무조건 할 게 그 말 할 때마다 저는 약간 무섭습니다. 또 안 할까 봐. 미스테리? 예. 네. 미스테리 왜 못해? 예. 네. 형 똥게임 같은 것도 무조건 할 게 놓고 안 한 적이 몇 번인데요 지금. 야 씨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뱉은 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제 무조건 할 게. 네. 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해. 네가 나를 아니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하시면 되잖아요. 구찌야 고맙다. 뭐야? 시간이 녹았네. 내일 할게요. 미스테리 오늘 좀 일찍 들으냐? 어. 오늘 약발방 하나요. 어. 컨텐츠 몇 개요? 몰라. 아, 지유 CCI 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우와 벌써 4시 반이야. 내 눈 보여? 맛쟁이란 거. 진짜 다들 나를 실제로 만나봐야 아는데.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보소. 자 넘어갑시다. 뭘 전과 3범이야. 병신 같은 씨방년아. 병신 새끼야. 전과 3범 같은 소리 하자 빠졌네. 미치는 년이. 전과 1도 없구만. 뭐또? 팬가이 고맙습니다. 말 안 가려해. 저 새끼는 욕을 처먹어야 돼. 귀신 얘기 안 해. 미스테리는 오늘 무조건 할게. 화살촉도 원하고 생닭도 원하니까. 내일 임재현님 오시면 어떻게 진행할라나? 잘 진행하지. 연예인이 별거야? 뭐 요즘 연예인이랑 일, 그런 그 경계선이 다 무너진 지가 언젠데.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임재현 무시 또 이럴걸? 병신들.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인플루언서, 유튜버, 일반인 이런 경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중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보도. 아, 꽤나 됐잖아. 오쇼 30분만 하면 인됩니까? 임재현 씨가 나한테 피해 받을 게 뭐 있어? 메타버스 이 씨발 미친 새끼야. 손톱 꺾을까? 손톱 다 뺄까 너? 미친 새끼. 손가락 으스러뜨려 버릴까 보다. 병신 씨발 놈이. 내가 임재현 씨한테 합방하자고 막 내일 어? 바지 가랑이 자꾸 막 매달린 줄 아냐? 그런 거 아니야 씨발 놈아. 저렇게 건든다니까 씨발 놈들이. 짜증나게. 아 짜증나.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담배 좀 더 갖다 줄래?
이슈 그냥 없애면 안 됩니까? 널 없애면 안 될까? 풀 영상에 오슈가 있어야 풀 영상에 그 썸네일이 다양해지는데 이 무식한 똥통 대가리 새끼야. 병신 말랑 대가리야. 죽창으로 대가리 쑤셔버릴까 보다. 씨발놈 새끼. 55개 뻗다. 고맙다. 어. 다 피셨나요, 형님? 다 폈나 봐. 가방이 있나? 여기 있네. 바이크 가방 있네. 왜 계속 욕질하냐고? 저 씨발놈들이 건들잖아 나를. 일부러 내 반응 보려고 저질하잖아. 왜 근거 없이 우리 코트 형 따냐? 대가리 으깨줘? 그러니까 왜 욕해 돼지야 유유. 욕하게 만들잖아 너가. 오늘 욕탈진의 키우 회자 방송. 어 읽지 말고 무시하라고?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왜 풀어줬냐고? 몰라 지금 후회 중이야. 씨발 후회 중이야. 오늘 뭐 오늘 이슈 하고. 야 코트야 아이스블랑보다 프렌치성이 더 맛있냐? 그리고 오늘 저 미스테리 하고 그 다음에 게임 방송 하고 그러자. 코나시 담 그 저 담배래 그 다 그 뭐 바이크 타는 거 봤어. 코트강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 딸이 좀 비워야겠다. 기다리다 날새겠다. 빨리 해줘 고졸광대 새끼야. 다 피고. 오쇼 1시 진행 4시간 정도 진행 중간에 밥 먹고 똥땀 미스테리 30분 깔짝 오늘 방송 끝. 너는 언젠가 죽을 줄 알아. 넌 내가 죽인다. 저 새끼 진짜 싫어. 방송 내용 다 스포하잖아. 알림 보내고 시작하자. 아 야발 빨리 하라고. 할 거야 미친놈아.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가 봐. 아.